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과장의 금융톡톡입니다. 이번 주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준비해봤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구직 단년 청년들에게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최대 3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이수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5주짜리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원이 지원되고요.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5주당 50만원의 금액에 이수금액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각 기간당 취업 지원되는 추가 금액도 있고요. 따라서 15주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150만원에 이수금액 20만원이 추가된 170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취업 및 3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220만원이 지원됩니다. 25주 이상 프로그램 이수 시에도 마찬가지로 250만원에 이수금액 20만원을 더한 27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요. 취업 활동을 했을 시 30만원, 6개월 이내 취업 및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최대 35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금들은 한 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닌 5주에 한 번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이나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대상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책은 청년문화예술패스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에게 문화를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주관한 정책입니다. 큰 내용으로는 청년들에게 1인당 10에서 15만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19세의 청년들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2024년 올해는 2005년생의 출생자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파크 혹은 예스24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둘 중 한 사이트에서 최초 발급을 받고 난 후에는 사이트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둘 중 본인이 원하는 공연이나 전시가 많은 곳이 어디일지 미리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티켓 수령 시 타인에게 양도나 판매는 절대 불가하고요. 주의할 점으로는 지원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즉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잔액은 모두 회수됩니다. 마지막 정책은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해져 있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원,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회원업, 수산업 등에 해당되며 대상 기업 확인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요. 해당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은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각 회차별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비록 모든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